구약성경 말라기 4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 우리 교독하시겠는데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게 또 저와 여러분 개인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가 기쁨으로 받으시면서 이 말씀 함께 교독하시겠는데 제가 말라기 4장 4절 먼저 읽습니다.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같이 읽습니다.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여기 계시며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신실하셔서 오늘도 여기까지 찾아와 주시는 줄 믿사옵고 낮은 곳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그 성육신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옵나니 우리가 더 낮아지기를 원합니다. 갈급하고 가난한 심령으로 주 앞에 엎드릴 때에 마음의 무릎을 꿇고 주님 바라볼 때에 주께서 풍성히 임하시고 압도적인 임재로 우리를 사로잡으셔서 말씀에 사로잡혀 남은 인생 주님 따라 순종하는 복된 인생 형통한 인생 성공한 인생 행복한 인생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가대에서 정말 아름다운 찬양을 해주셨죠. 우리 성가대원들 한 분 한 분 보면 얼마나 귀한 분들인지 몰라요. 아침에 일찍 오셔야 되잖아요. 그죠? 일찍 오시고, 또 늦게까지 연습하시고, 뭐, 다른 분들도 다 봉사하시고 수고하시지만, 우리 찬양대에서 많이 애쓰시는데요. 만약 제가 오늘 찬양하신 분들 중에서 두 사람만 참 찬양을 잘하시고, 참 성실하시고, 연습 시간에 늦지 않고, 연습 시간에 빠지지 않고, 예배에 집중하시고, 예배 시간에 다른, 행동하지 않고 하나님을 잘 찬양하는 그런 사람 두 사람만 이렇게 뽑아라 그러면 여러분 누구를 뽑으시겠어요? 갑자기 긴장되시죠? 남자들 중에 두 사람 뽑으라 그러면 좀 쉬울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 성도들 가운데 우리 교회를 대표할 만한 두 사람을 뽑아라 그러면 누구를 뽑을까요? 여러분 이 운동선수들이요 감독이 계시는데 감독이 이제 결전이 중요한 경기가 이렇게 되었는데 마지막 고비를 넘겨야 되는데요. 이게 승부를 결정짓는 마지막 기회에 그 팀에서 두 사람을 뽑아가지고 대결을 붙인다. 그러면 베스트를 뽑아야 될 거 아닙니까? 가장 효과적인 두 선수를 뽑아서 상대방하고 맞서게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탁구를 치는데요. 뭐 단식, 복식 뭐 다 끝나고 마지막에 두 단식으로 경기가 끝난다. 만약에 그러면 선수들 중에 두 사람을 탁 뽑아서 감독이 그 이름을 명단을 제출할 거 아니겠습니까? 마지막이거든요. 중요하거든요. 죽느냐 사느냐 문제거든요. 그래서 아무나 뽑을 수가 없는 거죠. 말라기 오늘 4장 4절에서 6절이라고 하는 것은 말라기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구약성경 전체의 마지막입니다. 그렇죠? 예. 성령께서 이 성경의 유일한 한 분 저자이신 줄 우리가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그 성령께서 이 구약 성경을 마무리하면서 말라기 4장 4절에서 6절에 두 사람을 등장시키는데 구약 성경 전체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두 사람의 인물을 등장시켜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에 대해서 우리가 끝까지 붙들고 지켜야 될 그 사명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는지 모르는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셔서 구약의 백성들아 이제 내가 두 사람을 보내서 말하는데 이 두 사람을 통해서 너의 신앙을 회복해라. 그리고 결국 말라기의 주제는 바로 그거다. 말라기 끝에 이 주제가 성경 구약 성경 전체 주제다. 이 두 사람이 너에게 나타나서 지금 말할 때 그 말씀 받아서 이 성경을 잘 마무리해서 이 땅에서 승리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될 것 아니냐. 유종의 미를 거둬야지 영적 삶에서 승리해야지 그냥 그러고 있지 말고 일어나라. 그리고 이 두 사람이 하는 말씀 들어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그도 그럴 것이 이 마지막에 모세와 엘리야 두 사람이 나타나는데요. 신약 성경 마태복음의 성경 제일 첫 부분이잖아요. 마태복음이 신약 성경 제일 첫 부분인데 그 17장에 보면 변화산 사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예수님께서 얼굴이 변화되셔서 이제 누구랑 대화를 하고 있느냐 하면 모세와 엘리야하고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본 제자들이 와 구약에서 우리가 꿈에도 그리던 모세 그 위대한 인물 선지자 엘리야 와 정말 그분을 지금 내 눈앞에서 보다니 정말 놀라운 일이다. 그래서 그 세 사람을 위해서 초막을 짓고 한 사람은 엘리야에게 한 사람은 모세에게 한 사람은 하나는 이 예수님에게 이 초막을 하나씩 같이 짓고 같이 살고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살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늘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니 이제 너희는 저희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제자들이 두려워서 엎드려 있는 가운데서 다시 보니까 아무도 없고 예수님만 남았더라. 이 사건이 의미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구약을 대표하는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해서 연속성을 가지며 예수 그리스도와 대화를 하긴 했지만 계시의 연속성이죠. 구약과 신약이 서로 통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별개의 역사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의 흐름을 가지는 역사라는 거죠. 바톤 터치를 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시대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역사가 펼쳐진다. 이제 예수만 남고 구약 시대의 대표적인 인물들은 사라졌습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적인 시대 구분을 하는 이 마태복음 신약성경 제일 첫 부분에 구약의 대표자로 등장했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모세와 엘리야였습니다. 그렇다면 구약성경 제일 마지막에 이 구약성경 제일 마지막 성경인 말라기와 신약성경 제일 처음에 마태복음에서 똑같은 동일 인물이 오버랩되면서 이제 신약과 구약이 연결되어지고 그리고 구약 시대의 대표자로서 두 이름이 있다고 한다면 그 이름은 모세와 엘리야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장 4절에 말라기 4장 4절에 가보시면 첫 번째 사람으로 모세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두 사람을 구약 시대를 대표해서 내세우는 두 사람이 있었는데 이 두 사람이 하는 두 마디를 통해서 이 성도들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그 일에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가 청정하고 귀 기울이게 되는데요. 4장 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내가 호렙 산에서 시내산을 말하죠. 똑같은 것입니다.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한 법 율법이죠. 율법을 풀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이야 이건 좀 새로운 인물 없나. 그 옛날 그 모세를 또 지금 구약시대의 마지막에 또 등장시켜서 백성들에게 그 구시대적인 인물인 모세의 얘기를 또 하냐. 율법을 지켜라. 또 뭐 새로운 좀 신선한 거 없냐. 또 율법이냐.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 얘기를 하시고 또 모세의 율법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좀 시대가 바뀌었으면 이제 구약시대 마지막쯤 이르렀으면 뭔가 좀 달라질 법도 한데 하나님께서 내미는 카드는 여전히 모세 인물 뭐 신데렐라가 좀 없냐 뭐 깜짝 카드는 좀 없냐 율법 지켜 행하는 거 또 그 얘기냐 뭐 다른 어떤 방법 없냐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모세를 얘기하고 율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가 사는 길이다. 여러분 명희가 이제 환자가 찾아와서 건강이 심각하게 안 좋은 상태에 있어서 몸이 많이 상하고 망가졌을 때 의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 내가 처음에 당신 만났을 때 내가 내려준 처방대로 했었어야지 몸이 이렇게 망가져가지고 이렇게 나타나면 어떡해. 내가 옛날에 처음 만났을 때 내렸던 그 처방대로 그 약을 꼬박꼬박 먹어야 돼. 그리고 운동요법을 계속 그렇게 해야 돼. 그거 하지 않고 당신
약도 글러서 먹고 마음대로 살고, 그리고 진통제나 먹다가 계속 마약처럼 중독이나 돼가지고 그때그때 넘기다가 그렇게 막 살다가 이제 와서 몸이 다 망가진 상태에서 당신은 어떻게 하려고 그래? 심각한 중병에 걸렸는데 당신 사느냐 죽느냐 이 근본적인 문제는 어디에 달리느냐 하면 다시 옛날 그 처방으로 돌아가서 이미 늦은지 모르지만 지금이라도 그 일을 새롭게 순종해 가는 것이 네가 사는 길이야. 그 의사 앞에서 이 환자가 뭐 새로운 거 없냐요? 뭐 새로 나온 약 없나요? 특효약 없어요? 요즘 만병통치약 없나요? 뭐 당신 말고 다른 의사 없을까요? 여러분 그런 자세로 환자가 의사를 대한다면 그 환자가 고침 받기는 틀린 거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그 율법에 대해서 다시 기억하라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 얼마나 가슴이 뜨끔했겠습니까? 그동안 모세를 잃어버렸거든요. 율법을 잊어버리고 살았거든요. 여러분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실은 이미 계속 해준 말이 있습니다. 오늘 처음 하는 말이 아니고요.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계속해서 하는 얘기가 신명기에 나와 있는데 그럼 신명기 5장에서 다시 한번 그 사실을 확인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럼 신명기 5장 1절에서 3절의 내용을 보시면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만이 아니요 오늘날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저를 보시죠. 신명기는 명령입니다. 그런데 신이라는 말이 어떤 뜻인가요? 이 납신자인데 이게 중복이라는 뜻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명령을 다시 한번 두 번째 명령을 준다. 율법을 다시 한번 재확인해 준다. 이 영어로 듀로라노미이라고 하는 그 이 번역도 처음에 이 중복 둘 이런 말이 접두어로 붙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두 번째 율법 아니 율법의 반복 중복으로서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제2세대에게 주신 말씀이거든요. 지금 모세가 죽기 직전입니다. 고별 설교입니다. 마지막으로 백성들에게 하는데요. 처음에 BC 1500년경에 출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호렙산에 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을 받았던 자들 모세의 율법을 받았던 자들 이제 출애굽하는 생활을 하다가 40년 동안 계속해서 방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40년의 기간 동안에 출애굽 1세대들은 거의 다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민자들이 와서 우리 1세대들이 이렇게 살다가 대충 이렇게 고생하면서 인생을 대충 이렇게 살아가시는 가운데 이제 2세대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2세대들은 1세대의 아픔을 모릅니다. 1세대의 그 근원을 모릅니다. 출애굽 2세대들은 이제 어린아이로 출애굽했거나 또 광야 생활 가운데 태어난 아이들은 우리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잘 모릅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잘 모릅니다. 1세대들이 믿었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1세대들이 받았던 그 율법에 대해서 잘 알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이제 1세대들이 다 죽고 난 다음에 2세대들 앞에서 모세도 죽게 생겼을 때에 이제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뭐 새로운 거 없냐? 신세대들에게 자꾸만 이 세월이 바뀌고 세상이 달라졌다고 얘기하는 옛날식으로 부모들 방법으로 부모들이 믿는 하나님 부모들이 경험했던 그 신앙 그거 말고 뭐 다른 거 없냐? 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그 2세대들 앞에 다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 율법은 너희 조상들에게만 주어진 게 아니라 너희들에게도 주어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여기서 여러분 율법이 가지고 있는 초시간적 의미 율법이 가지고 있는 초공간적 그 성격을 잘 알 수가 있죠. 분명히 1세대들이 시내산에서 받았던 율법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1세대들에게만 주어진 율법이 아니라 너희들에게도 주어진 율법이다. 제2세대들에게 그 율법이 주어졌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너희가 언약 백성이다라는 뜻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너희들은 언약적 관계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유아 세례를 베풀지 않습니까? 어린아이가 뭘 합니까? 신앙 고백을 할 수도 없고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고백할 수도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 아직도 감각도 없는 어린아이를 유아 세례를 베풉니다. 왜요? 언약 백성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언약 관계를 맺었습니다. 너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결혼식 할 때 서약합니다. 너는 내 남편이고 나는 너의 아내다. 나는 당신 남편에 대해서 내가 커미트먼트를 할 것이고 나는 신부로서 남편에 대한 의무와 정조를 지킬 것이고 나는 아내를 죽기까지 사랑하고 하는 이런, 나는 내 남편, 너는 내 남편, 이게 잘 안 되더라고 이게요. 너는 내 남편, 난 너의 아내, 이렇게 하면서 서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은약을 맺었다고 하는 것은 그 은약 안에서 지켜야 될 법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약 당사자들이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계약을 했습니다. 사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계약이 유효하고 발효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계약 안에 계약을 준수해야 될 의무 조항들이 있습니다. 계약의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 계약 조건을 잘 준수해야 그 계약이 유효한 것입니다. 계약은 해놓고 계약 조건과 의무사항을 잘 지키지 않으면 그 계약은 파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 관계로 불러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신의 백성 삼으시고 우리가 그분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지켜야 될 의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신실하셔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우리를 완성해 나가십니다. 자식이 부모로부터 버림을 받은 한이 있다 하더라도, 부모가 자식을 버리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인륜지사에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은 혹시라도 그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는다. 하나님은 그 택하신 백성을 버리지 않는다. 끝까지 하나님의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 백성들을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너와의 언약관계를, 하나님과의 언약관계를 네가 기억한다면 그 은약관계 안에서 주어진 율법을 지켜 행해야 한다. 그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써 우리가 은약관계요, 우리의 특별한 관계임을 세상에 드러내 보여야 한다. 이렇게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율법을 지키면 네가 복을 받고 그 의무조항을 준수하지 않으면 더 이상 너는 내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너는 저주를 받는다. 그러므로 이 율법과 은약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것입니다.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그 은약이 유효하고 계속해서 발효되어 가는 것이고, 그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그 은약 관계가 파괴되는 것이니까 더 이상 이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낼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요구하시는 게 뭡니까? 율법을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의무를 다하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은약 백성인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모세를 보내셔서 율법을 주셔서 이제 그 율법을 지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그것을 잘 지켜 행하지 않을 수도 있는 그 백성들에게 이제 누구를 보냅니까?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내는 것입니다. 선지자를 보내서 계속해서 일깨워주는 것입니다. 너 너무 많이 갔다 돌아와라. 너는 세상을 섬기면 안 돼. 하나님을 섬겨야 돼. 너는 우상을 섬기면 안 돼. 하나님을 섬겨야 돼. 하나님과 결혼한 자들이 아니냐 너희들은. 하나님이 남편이야.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야. 네가 은약 관계 안에 있으면 그 의무를 잘해서 그분에게 기쁘심이 될 수 있도록 예배와 삶 가운데 은약 백성됨을 드러내야지. 선지자를 계속해서 보내십니다. 회개하라, 돌아오라. 그래서 여러분, 두 마디입니다. 모세를 보내셔서 율법을 기억해라. 은약 관계인 것을 잊지 마라. 너의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히 해라. 네가 세상에 속해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다.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늘나라에 속한 자들이다. 네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교회다고 하는 이 공동체는 다른 병원이나 군대나 다른 학교하고는 다른 것이다. 신적 기원을 가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요, 하나님으로부터 기원된, 하나님으로부터 난, 위로부터 난 하나님의 백성들이야. 언약의 백성들이야. 너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너를 향한 생각과 계획이 있어. 네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하나님 너를 택하셔서 네가 그걸 어떻게 알겠니? 내 사랑을 성경에 봐라. 내가 너를 택했다. 너는 내 것이라. 예수 안에서 새 언약을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 백성 삼으신 이 감격과 기쁨이 있느냐? 잊지 마라. 기억해라. 사랑하는 자녀들아, 잊지 마라. 기억해라. 언약 백성이야.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관계 안에 있는 특수한 하나님의 자녀들이야. 이 신앙이 나로부터 우리로부터 생긴 거 아니야.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로 임한 거야. 지나고 보니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있는 이 사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니? 신비하고 놀라운 거야.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늘 기억해야 돼. 뿐만 아니라 돌이키라. 세상에 젖어 살다 보니까 또 저 멀리 가 있구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또 네 마음대로 살고 있구나. 네가 네 왕관을 뒤집어 쓰고 또 왕노릇 하고 있구나. 왕관을 집어 던지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드리는 참된 예배를 회복해.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뭐죠? 돌이키라. 돌아와라. 돌아와라. 기억하라. 돌이키라. 이 두 마디를 하나님께서 두 사람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으로 말라기에서는 끝이 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선지자에 대해서 4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두 번째 대표 선수를 내세웠는데요. 첫 번째는 모세를 내세웠고 가장 어필하고 가장 이펙티브하게 그 백성들에게 유효하게 말씀을 전달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뜻을 펼쳐나가시기 위해서 첫 번째 모세를 내세워서 율법을 기억해라. 네가 누구냐? 언약 관계 안에 있는 거야. 1세대들은 같다 하더라도 2세대들 너희들도 같이 언약 관계에 있는 거야. 1500년 BC 1500년에 율법을 받았는데 지금 말라기 주전 5세기 BC 5세기 천년의 세월이 흘러도 계속해서 이것은 유효한 거야 너희들에게. 왜? 언약 관계니까. 40년 전에 언약을 받았는데 율법을 받았는데 이제 1세대들은 가고 이제 광야생활 끝에 2세대들이 시작되는데 너희들에게 주어진 언약이야 말씀이야 율법이야 너희들이 지켜야 될 거야. 왜? 언약 관계니까. 하나님의 이스라엘에 택하신 그 백성의 하나님 특별하신 사랑으로 너희를 불러 세운 거 아니냐. 주전 15세기든 40년이 경과했든 주전 5세기든 천년의 세월이 흘렀든 우리는 언약 관계야. 하나님과 그 언약 관계를 기억해야 돼. 그 언약 백성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안 돼. 두 번째는 선지자를 보내서 4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랬죠. 선지자를 보내는 거죠 이제는. 그래서 떠나 있는 너희들을 일깨우고 멀리 가 있는 그들을 가까이 오게 해서 다시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돌이키라. 돌이키라. 돌이키지 않으면 두렵건대 큰 저주가 있을 거야. 돌아와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마지막이거든요. 심판이거든요. 이제는 기회가 없거든요. 마지막에 끝까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 이기느냐 지느냐의 문제, 이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살아남느냐 도태되느냐의 문제, 이 땅에서 성도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 결정적인 순간에 이 디시즌이라는 포인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책망하셔서 돌이키라고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여지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것이죠. 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선지자가 해필이면 왜 엘리야라고 여기서 말하고 있을까요? 선지자 중에 선지자로서 가장 암흑과 같은 깜깜한 시대에 활동했던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을 조롱했고 이스라엘 백성 온 백성 전체가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면서 이스라엘 전체가 영적 암흑 상태에서 한 사람 이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게 되는 역사가 있었던 갈멜살 사건 850명의 이방 선지자. 여러분, 이상하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가진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였는데 하나님과 결혼했던 이 이스라엘이 세상과 짝하고 우상을 섬기며 이방신을 섬기며 하나님 앞에서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 이 패역하고 부정직하고 윤리적으로 와해되고 신앙적으로 저만치 떨어져가 있는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오게 하는 일을 했거든요. 여러분, 그 당시에 왕이 누굽니까? 아합 왕입니다. 이 아합 왕이 악한 왕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는 이스라엘의 대표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왕이 이방 여인과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이세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이 여인이 섬기는 바알 신을 섬기는 공동체가 이렇게 이스라엘을 오염시키게 되어서
이제는 그 풍요의 신, 이 물질적인 신, 현실적인 신, 우리의 금방 문제를 해결해 주는 신, 이런 것이 너무나 좋아가지고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알 신을 숭상하는 그 일의 대표적으로 앞장선 이 아합 왕이 되고 말한 거죠. 여러분, 이 아합 왕이 엉뚱하게 하나님 앞에 패역한 짓을 하고 있을 때 이 엘리야가 나타났습니다. 영적 싸움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 400명,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 450명, 850명 선지자들이 숫자로 밀고 있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은 다 기울었습니다. 왕까지 나서서 하나님을 등지고 있는데 모든 백성들이 다 대세가 기울었다. 그쪽에 줄을 서 있습니다. 한 사람, 엘리야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나서서 그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이럴 수는 없다. 아무리 세상이 바뀌었다 하더라도, 아무리 대세는 기울었다 하더라도, 아무리 결혼이 동성 간의 결혼을 용납한다 할지라도 이럴 수는 없다. 남성과 여성이 한 사람씩 결혼하는 게 전통적인 결혼이야, 성경적인 결혼이다. 이것은 양보할 수 없는 진리야. 인권이니 뭐니 소용없어. 성경이 더 중요한 거야. 대세가 기울었다 할지라도, 요즘 새로운 2세대들이 엉뚱한 생각을 하고 2세대들이 세상에 무리들어서 상대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절대 진리를 부인하는 이런 포스트 모더니즘의 사회에 살고 있다 할지라도, 엘리야 그 마음이 뜨거워져서 안 돼, 양보할 수 없는 게 있어. 하나님 한 분,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분에 대한 예배가 회복돼야 돼. 그 당시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이 바알 신전을 세우고 아세라 신상을 세우고 절하고 있었습니다. 상대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제단은 허물어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엘리야가 그 마음이 너무나 아팠겠죠. 유일하신 참 하나님 한 분 여호와, 우리와 언약 관계가 있는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남편 되시는 그 하나님이 모욕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있는 그 사실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사람들은 다 그 하나님을 등지고 있는데 기회주의적인 처신으로 그 하나님 등지고 세상에 물질적인 향락을 추구하고 왕이 섬기는 그 하나님 앞에 줄을 서고 바알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그 거짓 우상신을 섬기는 그 물질의 노예가 되고 있는 그 줄에 줄을 서지 않고 하나님 한 분에 대한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가 한 제일 첫 번째 행동이 뭔지 아십니까? 열두 돌을 취해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언제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고 있겠느냐. 머뭇거리는 영성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신앙생활에 중립지대는 없다. 선택해라. 네가 바알을 하나님으로 섬기냐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섬기냐 선택해라. 그리고 바알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고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섬기는 자라고 한다면 나를 따라라. 엘리야가 열두 돌을 취해서, 왜 열두 돌이겠습니까? 열두 지파의 숫자대로. 정신이 번쩍 들었을 것입니다. 그동안 잃어버리고 있었던 열두 지파의 개념. 야곱이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부르셔서 너의 자손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갈 것이다. 너의 이름을 더 이상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와, 우리 이스라엘의 이름의 기원이 야곱이었지. 우리같이 불충하고 못난 것들이지만, 야곱과 같은 기회주의적인 자들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지. 열두 아들을 통해서 열두 지파를 형성케 해주셨지. 열두 돌! 열두 돌로 다시 단을 쌓아.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셨지. 그 열두 돌로 무너진 하나님의 전을, 제단을 수축하고 회복해가며 이제 엘리야가 뭐라고 그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종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은약의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 지금 무너진 성전, 무너진 폐허가 된 이 제단, 이곳에서
우리들이 바알을 섬기고 있는 이 못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여 돌아오게 해 주옵소서. 우리를 일찍이 택하셔서 우리와 언약 관계를 맺으셨던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언약 관계를 복원시켜 주세요. 이 무너진 돌, 제단만 복원시키지 말고 우리의 신앙을 내 마음속에 복원시켜 주세요.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우리 하나님인 이 믿음만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이름을 불렀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불을 내리셔서 그 제사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엘리야가 가졌던 그 마음, 뜨거움, 그 심령의 상태,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훼파되어져 가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제단이 이렇게 무너져 있을 때 그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대세는 기울었지만 한 분 하나님에 대한 그 뜨거운 마음의 깊은 신앙의 불타는 심령의 상태를 가지고 하나님 옆에 은약의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며 그분의 이름을 불렀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기적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엘리야가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엘리야가 등장해서 주전 5세기 예수님 태어나기 전 800년 전에 갈멜산 사건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었던, 은약의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던 그 사건, 선지자의 역할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그 백성들이 돌아오게 하는 거 아닙니까? 엘리야를 보내어서 이제 그 갈멜산 사건을 통해서 850대 1의 그 영적 전투에서 한 사람이 하나님을 향한 은약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회복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그 사건을 보고 많은 하나님을 떠났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일을 이 선지자가 감당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 선지자를 내가 또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 선지자를 또 보내어서 뭇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겠다는 것이죠. 말라기 시대, 주전 5세기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은약의 하나님을 등지고 있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어서 하나님의 회복과 구원의 역사를 펼쳐 보이겠다. 하나님의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율법과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두 마디입니다. 기억하라, 돌이키라입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새로운 거 없습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신약성경의 누가복음에 가보시면 이 엘리야 이름이 한 번 더 등장하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3절에서 17절에 천사가 가로되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제사장 사가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가랴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었는데 그 제사장은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가정에 아들을 주는데 그 아들 이름이 뭐라고요? 요한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요한이 와서 할 일이 뭐라고요?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저희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는 일을 그 아들이 하겠다는 것이죠. 하게 하겠다는 것이죠. 근데 그 아들이 요한이라고 하는 걸 보면 신약성경에 누굽니까? 세례요한입니다. 그 세례요한이 와서 할 일이 뭐냐?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을 하게 하겠는데 그 선지자 누구의?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그 일을 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세례요한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품은, 마음의 심령의 상태가 엘리야의 그 뜨거운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먼저 가서 거스리는 자를 돌아오게,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들을 예비하리라. 여러분, 선지자 엘리야가 가졌던 그 구약시대에 850대 1의 그 영적 싸움 현장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하는 마음, 대세가 이미 기울었지만 암흑기지만 깜깜했지만 가장 절망적이지만 한 분 하나님에 대한 빛나는 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왔던
은약의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그 백성들을 돌이키게 했던 그 뜨거운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또 한 선지자가 와서 그 일을 행하게 될 것인데 그것이 세례 요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열망이, 마음의 심령이 있어야 능력이 나타나는 거겠죠. 그 하나님에 향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언약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열두 돌을 쌓으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그 마음의 상태가 하나님께서 기적을 만드시고 능력을 나타내 보이신 것이죠. 그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기적이 나타나겠습니까? 그 간절함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겠습니까? 심령으로 그리고 능력으로 역사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설교를 잘 못하는 저 같은 목사하고 또 할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그 할머니하고 두 사람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공통점. 영감이 없다. 여러분,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안 계시면 참 의지할 데가 없죠. 참 힘이 빠지죠, 그렇죠? 참 인생에 어떤 낙이 없다 그럴까요? 예. 그런 면에서 할아버지 없는 할머니가 가진 그 인생의 그 슬픔과 비극보다도 더 큰 비극이 뭔지 아십니까? 사역자가, 성도가 이 심령이 뜨겁지 않다는 거죠. 영감이 없다는 거죠. 마음의 간절함이, 한 분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앙이 없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할 때 그 이름의 모욕당함을 인하여 내 안에서 뜨겁고 간절한 마음들이 일어나서 불붙는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향하여 나아가는 영적 싸움에 전력하는 그런 모습이 없다는 거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하나님 그분만을 신앙하는 믿음을 가지고 850대 1이 아니라 8500대 1이 아니라 이 세상 전부가 나를 맞선다 할지라도 거기에 컨프런트 할 수 있는 영적인 열망과 뜨거움이 내 안에 있느냐는, 이 신앙이 열정이 있느냐요, 그 열심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향하여 열두 돌을 치하여 은약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분만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하는 그 신앙 가지고 이 마음을 토해놓는 사람들이 과연 있느냐는 거죠.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성도들이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너무나 무력하고 이 세상 가운데에서 그 흐름 앞에 같이 동조하면서 두 사이에서 머뭇거리면서 신앙의 회색지대에서 우리가 방황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결단이 필요할 때 아닙니까? 엘리야의 심령으로, 엘리야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수종될 수 있는 귀한 종들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말세에, 이 캄캄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내세울 수 있는 카드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처해 있는 곳곳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모세의 율법을 기억하고 내가 은약의 백성인 것을 잊지 않고 올곧게 그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진실한 삶을 살아갈 뿐 아니라 날마다 이 엘리야의 심령으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영적 싸움의 최전방에 서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힘차게 달려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체험이 있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후배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의 이 세대들에게 우리가 전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에게 기억하라, 돌이키라, 이 말씀을 그들에게 전달해 줄 수 있는 통로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율법을 지키고 순종하고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인 것을 널리 기억해서 다른 것은 포기하고 양보할지 몰라도 이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앙만은 포기할 수 없다.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것만큼은 내가 포기할 수 없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만큼은 내가 양보할 수가 없다. 기억하라, 주의를 기억해라, 주의를 기억해라, 말씀을 기억해라, 그리고 멀리 떨어져 있다면 돌이키라. 엘리야의 심령 상태를 회복해서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힘차게 동력해 나가는 우리 1세대들, 2세대들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는 우리 오렌지 교회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